네, 요즘 좀처럼 맑은 하늘 보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심해진 황사와 미세먼지로 이 바깥에 나가기도 좀 꺼려지고 건강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 황사와 미세먼지를 극복하는데 도라지나 더덕과 같은 약초가 효과적이라고 하죠. 이 생활 속에 약초를 활용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안영섭 연구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 연구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몸에 해로운 황사나 미세먼지는 특히 기관지에 많은 무리를 주는데요. 이 기관지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또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그 미세먼지와 황사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적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하여 발생되기 쉬운 기침 가래나 해소천식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약초에는 도라지나 더덕이 있습니다. 네. 특히 도라지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점액 분비를 돕고 가래를 배출하는 효능이 탁월하므로 도라지를 섭취하면 기관지 점막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미세먼지 흡입으로 손상되기 쉬운 폐를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 그러면 도라지나 더덕 이런 약초들은 어떻게 먹으면 좀더 효과적일까요? 도라지는 그 염증 치료 기능도 있어서 예. 목이 아플 때 차로 달여 마시면 기관지염에 좋고요. 예. 목감기로 가래가 끓을 때도 말린 도라지나 꿀을 잰 도라지청을 차로 만들어 마시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예. 또한 더덕은 생채로 무쳐 먹거나 고추장 양념을 덧발라 구워 먹으면 먼지와 가래 배출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목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체내에 쌓인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한방차가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차 매출이 늘었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몸속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에는 예. 녹차나 둥글레차, 뽕잎차, 옥수수차 등 한방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가 있고, 네. 미역이나 파래, 다시마 등의 해조류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 알긴상은 미세먼지나 황사 속에 포함된 중금속을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특히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 좋은 약초를 활용해서 이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피부에 정말 안 좋은데요. 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진정한 피부 미인이 되고 싶다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네.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성 화합물과 중금속 성분은 각종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미세먼지가 피부를 막아버리면 피부의 신진대사가 약해지고 민감해져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미세먼지는 클렌징을 해도 피부에 노폐물을 남겨 피부톤이 칙칙해지거나 트러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외출 후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녹두나 창포, 모과, 녹차가 들어간 한방 클렌징을 사용하면 네. 피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예. 특히 피부 미용에 좋은 녹두는 고전 미인들이 미용재료 또는 세정제로 애용해온 식품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알겠습니다. 한방 목욕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약초 중에서 쑥이나 창포, 박하, 둥글레, 감국, 모과, 녹차를 이용한 목욕은 미세먼지와 황사에 찌들린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안영섭 박사였습니다.